쭉쭉 들어올 때 더 쭉쭉 당겨줄 만한 걸로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가지. 가지. 우리가 또 가지를 먹으면 맨날 쪄먹기만 하고 무쳐먹기만 하고 그 막 어떻게 한식으로만 많이 먹었는데 오늘은 가지를 좀 구워서 구워먹는 거. 가지는 구입을 하시면 약간 이렇게 좀 반듯한 가지를 구입을 하시는 게 오늘 요리를 하기에는 좋아요. 네, 반듯한 거. 위쪽과 밑둥을 먼저 한번 자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윷 모양으로 자르시고 기름이 잘 들어가라고 칼집을 이렇게 쓱쓱쓱 다이아몬드 칼집을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 중에 하나가 올리브오일이죠. 네네.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가지를 하얀 부분부터 구워주세요. 아~ 오~ 기름을 처음에 많이 두르지 마시고요. 가지가 흡수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뿌려주세요. 왜냐하면 기름 온도가 자꾸만 높아지면 좀 기름이 산화되거나 변화되는 과정에서 좋은 기름이 안 되니까 그때그때 조금씩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안으로 흡수될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가지 옆쪽으로 스펀지처럼 이렇게 기름이 쫙 먹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와, 맛있게 잘 먹었다. 여기 이것만 먹을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양념을 곁들일 건데 양념은 우리 집에 다 있는 거.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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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서 조금 불리세요. 여기에 설탕. 물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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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 청고추. 다진 홍고추. 다진 쪽파. 재료가 그렇게 특이한 건 없어요. 네, 없어요. 흔히 집에서 집에 있는 재료들. 네. 약간 되직하죠. 아, 진짜. 아, 진짜 모양도 이쁘다. 요리가 굉장히 빨리 되네요.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이게 어렵다고 하면 요리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아니, 저 양념 그 조합만 좀 알면 정말 빨리 할 수 있겠어요. 됐습니다. 자, 선착순위에 여섯 분. 하나, 둘, 셋.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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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예, 끝났어요. 스킬 끝났어. 스킬 끝났어. 바로 따뜻한 게 바로 여섯 개가 있어서 드셔보세요. 맛있지? 어, 고소해. 아니 이거요. 진짜 맛있다. 죄송한데요. 진짜 맛있다. 식은 것도 너무 맛있어요. 가지가 이제 더 이상 반찬이 아니에요. 얘가 메인 요리예요. 얘가 요리예요. 웬일이야. 너무 맛있지 않아요? 아, 진짜 맛있어요. 지금 따뜻한 거를 지금 먹었잖아요. 네. 약간 따뜻한 국을 먹는 듯한 느낌으로 안에 워낙 이렇게 수분기가 많아서 아, 진짜 맛있네요. 엄청 맛있어. 고급스러워요. 어머님들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식으니까 육전 아세요? 고기, 쇠고기 부침. 고기. 거기다 양념 넣어요. 진짜 야. 너무 신기해. 아니 여러분 이 비타민을 이렇게 맛있게 제대로 섭취한 거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럴 때 뭐가 필요해요? 박수 감사합니다.